그러니까 이제 최종 경선에 참가 팀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현인가요제 시상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것 외에도 최종 예선까지 올라온 참가자들의 노고와 실력에 대한 보답으로 현인 선생님의 히트곡 이름으로 제정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상을 타지 않는 참가자는 자동적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할까요? 중간중간 본선 진출자의 이름도 호명할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선 진출자 한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선 진출자, 제11회 현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첫 번째 팀은 참가번호 6번 이혜림 씨, 축하합니다. 네, 본선 진출이 확정된 분은 한쪽에 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위로 올라가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세 팀을 시상하겠는데요. 지금 호명되는 세 팀은 이제 본선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라의 다방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매년 현인가요제에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극재 부산소고 청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라의 다방상 참가번호 7번 이종호님, 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세훈아와 금순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가수 안다송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세훈아 금순아상 장갑으로 9번 박종원님, 네, 축하합니다. 네, 선배이신 안다성님께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 내리는 고무령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인은 한국영화인원로회 이사장이시며 영화배우 이혜룡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비 내리는 고무령상 참가번호 1번 병구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선 진출자 두 번째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1회 현인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두 번째 팀 참가번호 15번 지휘필 밴드, 축하합니다. 예, 한쪽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세 팀 시상입니다. 먼저 고향만리상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연주위원회 위원장 이명남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고향만리상 참가번호 3번 2+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럭키송상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요창작위원회 위원장 김상욱님께서, 네, 수고하시겠습니다. 럭키소울상 참가번호 10번 국효경님, 네, 네, 많이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야곡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연기위원회 위원장 김소웅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서울야곡상 참가번호 2번 크레이지 로맨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제11회 현인가요제
본선 진출자 세 번째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장갑으로 13번 비얼리. 아, 좋아하시네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이번에는 인도의 향풀상 시상에는 한국연예예술의 협회 부이사장이신 유방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인도의 향풀상 참가번호 12번 목지. 네, 앞쪽으로 가십시오. 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인사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꿈이요 다시 한번 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협회 가수위원회 위원장 오영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꿈이요 다시 한번 상 참가번호 8번 김민선님. 예,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셨죠. 네, 이번에는 애정산맥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무용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연숙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애정산맥상 장갑으로 4번 피크팬더. 네, 축하합니다. 예, 자, 제11회 현인가요제 본선 진출자 네 번째 팀을 발표합니다. 제11회 현인가요제 본선 진출할 네 번째 팀 참가번호 11번 신혜인님 축하합니다. 네. 자, 11회 현인가요제 전역에 고병대장 두 팀의 참가자 앞으로 자 나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상인데요. 이 마지막 시상에 이름을 불리는 참가자는 전우야 잘자라상 수상자로 이름을 불리지 않는 팀은 마지막 본선 진출자가 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은 전우야 잘자라상부터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호명하지 않는 팀. 네, 이 두 팀 가운데서 한 팀은 전우야 잘자라상 수상자가 되고 또 한 팀은 본선 진출자로 네 결정되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시상은 전우야 잘자라상부터 하겠습니다. 시상은 현인가요제에서 발 벗고 뛰는 분입니다. 많이 쓰시죠. 한국연예인예술협회 현인가요제 부산지회장 김무영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전우야 잘자라상 장갑으로 5번 옥토퍼스. 네. 이래서 마지막 본선 진출자는 장갑으로 14번 디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저기 보이는 저 팀이 본선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선에서도 열심으로 하는 무대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참관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11회 현인가요제 최종 본선 및 전현제. 네. 끝으로 참가자 전인이 합창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에 펼쳐진 이 무대, 여러분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